힌트 준다고 했잖아요. 너네! 어떤 일을 지어내고 있어? 칼을 지금 써? 오케이, 오케이. 어, 뭔가 오독오독 소리 들었어. 옛날에 살았던 숙소랑 네, 추억하면서 꾸미기로 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숙소랑? 아, 너무 다르지. 나는 이거 했었지? 옛날에 숙소에서 크리스마스 때 내가 네. 테이프로 맞아. 다 붙여놔가지고 그래 형 진짜 네. 귀여웠어 그때. 그때 숙소가 되려면 2층 침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돼요. 맞아. 2층 침대가 있어야 돼요. 처음 우리가 다 모여서 생활했던 숙소는 19명이서 살았잖아요. 저희는 방 하나 쓰고 네. 인테리어를 사실 할 수가 없었지. 맞아. 인테리어를 하면 누워서 잘 데가 없었어. 이제 인테리어가 조금씩 시작됐던 때는 학궁역 근처에 있는 숙소. 형 나랑 룸메이트 쓰고 깡귤 하나 쓰고 우리들이 둘이 쓰고 나는 책상 같은 거 작은 거 맞아 하나 구석에 해두고 맨날 거기서 막 나도 맞아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대장의 일정들을 클리어 할 때마다 네. 힌트 준다고 했잖아요. 어? 힌트 하나 받을 때 된 거 같은데? 우리 힌트 하나 보면 바로 알걸? 오? 약간 당황 같은데? 아니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첨성대가 힌트래. 경주에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저게 왜 힌트지?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수많은 시민들 중에 찍혀 있는 거 아니야? 막 뒤에 막 숨어가지고 첨성대 성대 성대 성대? 성대? 어? 어? 민현이 꿀 성대니까 꿀 성대잖아. 성대 황성대 기가 맞추지 말자 우리. 아니 우리 그것도 찍었잖아. 상륙작전도 갔었어. 그때 우리 여기서 그때 가서 여기서 뭔가 보물찾기인가 했을 거야. 누가 그때 그거였지? 술래였지? 그때 민현이가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아 무슨 대요 정말. 너네! 아니 뭐 어떤 일을 지어내고 있어? 화면이네. 뭐야? 누가 그때 술래였지? 그때 민현이가 여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 지금 종현이가 말이 너무 많아서. 아닌데? 아닌가? 그거는 나 초등학교 때인가? 너 초등학교 때 내가 모르지. 다음 힌트를 받아야지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럼 초대장에 그 두 번째 써져 있던 게 뭐야?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 추억의 맞대결. 지금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팀이 정해진 것 같아요. 우와. 비틀, 깡귤, 종강귤, 얼반, 예미넴. 깡귤이랑 팀이야. 여기 안에 재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들의 추억의 메뉴. 아, 뭘 만들지 모르는 거지? 열어볼까요, 우리 하나씩? 열어봐요. 열어봐. 어? 메추리알? 아, 이때 나 언젠지 기억난다. 5년, 4-5년 전에 카레 떡볶이. 카레 떡볶이네요. 그 숙소에서. 네. 원래 민현이랑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치.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잖니? 우린 뭐예요? 우리는 파스타 아닐까? 맞네. 아 맞네 샐러드 이거네. 파프리카가 있네. 샐러드랑 파스타. 아 솔직히 카레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저번에 쳤어. 아 진짜? 맞았어. 아니 파스타를 못 이기지. 왜냐면 이미 완성품이 이렇게 완전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거 있는데. 각 팀 번갈아 가며 15분씩 요리를 합니다. 네 추억의 맛을 더 잘 살린 요리를 만든 팀에게는 오늘의 초대장을 보낸 사람이 힌트가 주어집니다. 약간 팀 15분. 네. 15분. 그럼 10분은 민기랑 싸우고 있겠다. 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아, 오케이. 따라와. 자, 준비 네. 시작! 도마 필요 없어. 도마 이걸로 쓰면 돼. 이것도 두 분 잘 해보세요. 칼 손으로 자르면 안 돼? 요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분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요리 잘해요. 오, 칼지. 양파 먼저 구워서 양파 기름 내야지 몇 거야. 잘한다. 오, 잘 썼는데? 잘하네. 카레 빨리 풀어야 돼. 카레를 지금 카레. 풀어? 아니, 그러면 카레 안 풀 거냐고. 벌써부터 삐걱삐걱 하죠. 야, 다 풀어? 그럼 다 풀어야지. 다 풀어야지. 다 먹어야지. 당근 썰어, 민기야. 아, 손 조심, 민기야. 민기야 너 그냥 우리랑 같이 앉을래? 아니야 민기야 깡규리가 혼자 하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어. 아니야 깡규리 혼자 하는 게 더 빨리 민기야 이거 볶자. 어떻게 해 볶아? 그냥 이거 다 여기 볼에다가? 어 근데 볶아줘. 어? 아니 그 볶기만 하면 될걸? 아 야 민기 몇 년 전에 파스타 팀이었지 그치? 어 이렇게 요리 못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민기야 볶아줘. 이렇게 볶는 거지?
야 레나 누가 인덕션에다가 이걸 하냐고 인덕션에서 누가 메추리알 너 메추리알을 지금 넣으면 안 될걸? 5분 아 빨리 해야 돼 지금 5분 지났어 10분 남았어 이를 그게 아니야 아, 이 정도? 아 아니 넣어야 돼 아 그래? 풀어 민기야 너 이 요리 좀 했잖아 왜 이렇게 방해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지? 오늘 어떻게 나눠서 할까? 아 그래 한 명 고기 먹고 한 명 면 삶고 한 명 샐러드 만들고 어 내가 고기 먹고 고기 양파 어머 넣어줘 이거 썰어줘 어머 아, 이제 딱 반 정도 됐어요 7분 반이에요 7분 반 작게 아니면 뭐 어떻게 어 뭐 그냥 먹기 너가 먹고 싶다하게 어 야 그렇게 넣는구나 좋지. 근데 저희 왜 그때 카레 떡볶이하고 파스타를 했었죠? 그때 아론 형이 파스타 잘한다고 되게 자신만만해가지고 근데 아마 깡규리가 하고 싶다 했을걸? 깡규리가 그때 자신 있다고 했었나? 와 벌써 맛있어 아, 냄새가 좋아 간을 한번 봐야 돼 설탕이 왜 준비돼 있어? 간을 맞추라고 이제 아 먹어라 맛있어? 됐어? 구려 오케이 너무 구려 아 진짜로? 됐고?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뭔데? 괜찮은데? 아니 아직 맛이 안 된 거야 끓이면 괜찮아 오오오오오오오 야 비주얼 좋은데? 오 오늘 났어 우리가 이기겠다 그치? 오늘 이길걸? 잘할 수 있어요? 저희는 토마토 스파게티와 참치 샐러드를 샐러드를 우와 그러면 내가 샐러드를 야금야금 하고 있을게 면 하실래요 그럼? 네 저희 면 형이 고기를 볶아주세요 그래 시작 일단 왠지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 면 삶는데 꽤 걸려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안 걸려요 저희는 15분 안 걸릴 것 같아요 물을 미리 끓여놨거든요 귀엽다 근데 물이 별로 없네 우리 너무 잘해 이 팀은 표정부터가 다르잖아 벌써 하나 끝났네 재밌게 그럼 어, 저 샐러드 맛있겠다 여기 물에 소금 조금 넣고 그 올리브유 조금 뿌려 그래야 면이 안 붙거든 오 유식해 아론이 형 칼질 잘한다 진짜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했었어 잘은 못하지만 근데 저희 연습생 때랑 같이 숙소 생활할 때는 아론이 형이 파스타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맞아 평소에 그냥 오믈렛 배 터지게 먹었었어 그리고 오믈렛 핑크 이거 다 쓴 거야? 어 여기가 개코하자 뭐 하나 해야지 아니야 어. 백고동수도 주신다고 하셨잖아 맛은 대비겠지 오늘 나중에 향은 좋다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어 싹 이렇게 본건 많아 얘네 되게 즐기면서 하네 우리랑 사뭇 다르네 우리 급했잖아 급했지 어 우리 6분 남았다 괜찮아? 많이 나왔어 잘했어 우리 너네 잘했다 축하해 이어서 아니야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생각보다 안 입니다 어 그러니까 면이 생각보다 이거 인덕션 생각보다 이게 약한데? 이게 9보다 더 높게 할 수 있어? 아니야 9가 최고야 파워 있는데 원래 인덕션에 아니야 너네 거는 뽀글뽀글 끓 텐데 왜 이거는 뽀글뽀글 안 끓지? 어? 어 뭐예요? 푸셔푸셔 아니에요? 푸셔푸셔인데요? 푸셔푸셔 나왔습니다 일단 익든 안 익든 1분 남았을 때 넣자 어 아론이 형 어, 토마토 소스 자 소스가 들어갔어요 치트키 2분! 2분도 안 남았어 플레이팅까지 정확히 15분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되게 좋아 갑자기 어때? 부셔부셔지 지휘강 우와 우리가 이겼어 우린 이끼라도 야 있지. 연아 저긴 아니고 여기다 넣고 볶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어 여기 넣어 진짜 그래 안 되는, 진짜 안 됐는데? 아 돼 45초 남았습니다 어, 와 안 익었다 다 넣어 30초 남았어요 30초 20초 남았습니다 네 급하게 지금 막 볶고 있죠 15초 남았어요. 이제 플레이팅 해야 돼요. 자, 10초. 자, 6, 5, 5 4, 3, 야, 2, 그냥 뽀, 끝! 오케이. 시간 너무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시식을 해보실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판정단으로 나와주신 네. 분은 정말 뉴이스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1등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드셔주세요, 한번. 네.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근데 아, 왜 그 오뎅을 드세요?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저기요. 두 분 좀 가만히 있어요. 네, 이제 가만히. 골고루 많이. 네,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소스를 듬뿍. 지금 좀 조심스럽게 먹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진짜 드시네요. 진짜 미식가 같은 네. 느낌이 듣고. 네. 이거는 거의 뭐 청남동에서 딱 파는 그 아 면이. 안 익어가지고. 안 익었어요. 어떤 느낌? 익었어, 익었어. 어 잠깐만 나 오독오독 소리 들었어. 뭔가 씹히시는 것 같은데? 아니 파스타 먹는데 이런 씹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 표정이 너무 아니 표정이 너무 웃기지. 이제 결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결정을 당연히 하셨겠죠. 그럼 이제 진짜로 어떤 음식인지 콕 찍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가래떡. 우승팀은 깡귤 비틀팀이었습니다. 아, 야 진짜 고생했다. 깡귤팀. 이거 만드는 얼마나 네. 힘들었네. 네. 두 분이 이기셨으니까 네. 힌트를 받는 건가요? 네, 어? 오셨네요. 어, 힌트. 힌트도 옐로우야. 자,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정함을 위해서. 이게 뭐지? 야, 필요 없어. 세상에 별 의미 없어, 쟤네. 의미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힌트가 어. 숫자야 숫자. 근데 숫자가 뭐, 어떤 걸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우리랑 연관성이 딱히 있어 보이는 숫자는 네. 아니거든? 네. 어? 아니다. 보여주면 알 것 같은데? 뭐래? 네. 근데 반대쪽. 잘 아셔야 되는 게 힌트는 팀끼리 보시지만 맞추는 건 개인전이에요. 맞추는 건 개인전이죠? 표정 싹 바뀌네? 아 이거 결정적이네. 어. 힌트가 있는데 종현이가 딱 갔는데 표정이 좋았어. 그리고 첨성대는 뭐지?